안녕하세요. 장미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동 찜닭을 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닭인데요. 잘 나온 닭인데, 이렇게 포장된 걸 사서 제가 바로 못 먹을 것 같아서 냉동시켰던 거거든요. 물에 담가서 해동시키겠습니다. 해동도 빨리 되고요. 핏물도 빠지고, 이중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에 담가서 해동시켜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조금 돌러갔으면, 아직 조금 돌러갔지만 손으로 이렇게 부수면은 되거든요. 잘 정도 되면 이렇게 헹궈주겠습니다. 1kg 넘는 닭이 큰 겁니다. 안동 찜닭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그 간장 색깔이거든요. 물론 집에서는 그냥 간장으로만 하셔도 돼요. 그냥 조금 덜 새카매도 그런가 보다고 드시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 좀 매콤한 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업소에서는 물론 카라멜 소스를 쓰시지만, 집에서는 카라멜 소스를 잘 사놓지도 않지만 또 사서 쓰시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뭐냐면 집간장입니다. 집간장을 단지에 담아서 밖에 놔두시면은요, 1년, 2년 지나면 이게 숙성이 점점 돼서 굉장히 진해서요, 카라멜 소스처럼 까매지거든요. 저는 이거를 안동 찜닭에 씁니다. 너무너무 까맣죠? 자, 이렇게 까맣습니다. 이거를요, 약밥이나 이런 안동 찜닭 같은데 잡채할 때도 색을 좀 갈색 내고 싶을 때 이거 하시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바깥에서 오랫동안 한 몇 년 숙성되면은 짜진 않고 약간 달그리한 게 또 맛은 있거든요. 자, 또 이게 없으신 분들은 커피를 약간 이렇게 간장이랑 섞으시든지, 아니면 춘장 있잖아요. 뭐 짜장, 가루 그런 거 조금씩 섞어서 색만 조금 진하게 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양조 간장 중에서도 특별히 또 색이 또 진한 게 있거든요. 저는 진간장 지금 여기 조금 담았거든요. 이거는 섞어서 간장은 반 종이컵 정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진한 간장 반 종이컵 만들어 놨습니다. 건고추 말린 거 있죠. 그런 걸 넣으시면 되는데요. 베트남 고추 이거 6,000원짜리 한 봉지면 저 같은 경우는 냉동실 넣어놓고 한 2년을 써도 다 못 쓰겠더라고요. 매운맛 필요할 때는 이거 조금씩. 물론 청양고추도 준비해 놨는데요. 여름에 노지 고추는 매운데요, 겨울 고추는 그냥 먹으면 매운 듯 하지만 끓여버리면 안 매운 경우가 많거든요. 확실히 매운맛을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베트남 고추 한, 그냥 보통은 약간 매운맛은 한 3개, 그리고 중간 매운맛은 5개, 대기 많이 맵게 하시려면 한 10개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대파 좀 두 뿌리 넣겠습니다. 대파는 좀 큼직하게 썰어주겠습니다. 감자는 좀 큼직하게 썰어두겠습니다. 감자를 좀 큼직하게 썰면은 닭이랑 감자가 익는 시간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자 익으면 닭도 익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양파는 제가 쓰던 건데요, 큰 거 한 개 쓰겠습니다. 큼직하게 썰어두겠습니다. 베트남 고추를 넣지만 청양고추도 몇 개 쓰겠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많이 쓰면 맵겠지만 제 거는 좀 끓이면 매운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안동 찜닭을 아주 매콤하게 한번 해보려고요. 베트남 고추는 이거 다 안 쓰고요, 다섯 개만 쓰겠습니다. 당근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한 100g 정도 좀 이렇게 큼직하게 썰어 넣겠습니다. 애호박이든 뭐든 다 쓰시면 되는데요, 겨울에는 저는 시금치 한 줌을 준비하는데요, 시금치 비싼 계절, 없는 계절에는 굳이 안 쓰셔도 됩니다. 애호박 쓰시면 돼요. 그리고 안동 찜닭에는 납작당면 쓰시면은 좀 쫄깃함도 오래가고 좋긴 하거든요. 없으시면 물론 이제 그냥 일반 당면 쓰셔도 돼요. 옛날 납작당면이라고 해서 마트에 가면 이렇게 납작당면을 이렇게 팝니다. 이거 삶아서 쓰시려면 10분 삶아서 찬물에 헹궈서 쓰시고요. 저는 미리 물에다 담가놨습니다. 따뜻한 물에요. 이렇게 한 10분 담가놓으면 이렇게 붉거든요. 이거를 이제 건져놨다가 쓰겠습니다. 지금 이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한 번 더 데워야지 이제 그 다음 먹을 수 있거든요. 당면은 담가놨다 쓰시면 찜닭 다 준비해놨다가요, 식구들 오기 전에 마지막에 당면을 넣어서 한 번만 데워서 그냥 드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른 당면을 바로 넣어서 그냥 국물에 있죠. 끓이실 때는 한 10분 전에 넣어서 미리 국물이랑 같이 끓이시면 되는데요, 또 나중에 당면을 넣어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따뜻한 물에 10분
불려서 쓰시면 돼요. 냄비에 불을 켜시고요. 기름을 이렇게 한 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참기름에 한번 볶아주겠습니다. 이게 닭을요, 한번 데쳐서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소주를 담는 물에다 한번 데쳐서 쓰셔도 돼요. 참기름이 닭의 비린내를 잡는데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참기름이 한번 닭의 냄새를 좀 잡아줄게요. 전남고추를 전 한 5개 정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5개 정도면 많이 매운 거 아닙니다. 조금 매운 거예요. 다진 마늘이고요. 두 스푼 넣었습니다. 저는 맛술이나 소주를 좀 넣을게요. 50ml 잔으로 하나 넣겠습니다. 스푼으로는 한 서너 스푼 넣으시면 돼요. 후춧가루 이렇게 한 3분의 1스푼 넣고요. 미리 넣을 거 다 넣겠습니다. 이렇게 저어가면서 닭 냄새를 없애주면서 끓여보겠습니다. 김간장이랑 아주 진한 국간장이랑 섞은 거거든요. 이게 색깔이 아주 진합니다. 많이 진하죠? 이렇게. 자, 이게 없으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춘장이나 커피나 아니면 그 양조간장 중에 진한 색깔이 있거든요. 올리고당이거든요. 물 넣으신 올리고당을 반종해서 넣겠습니다. 감자만 미리 넣겠습니다. 물을 좀 부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잠길 정도로 끓이겠습니다. 감자가 익을 정도까지만 끓이시면 됩니다. 한 10분 정도 끓였기 때문에요. 닭이나 감자가 어느 정도 반쯤 익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재료를 넣습니다. 그냥 이렇게 쭉 다 넣겠습니다. 대파 넣고 지금 한 5분쯤 지났고요. 이제 다 익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닭이나 감자는 한 20분이면 다 익으니까요. 아마 지금 다 익어가는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돼가는 이 시점에요. 이렇게 국물은 이렇게 많이 놔두셔야 돼요. 국물이 많아야지 당면이 들어가서도 좀 퍽퍽하지 않고 괜찮거든요. 거의 한 20분이 되면 다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기름 한 스푼 마무리하고요. 간도 다 됐고. 시금치 넣고요. 당면은 이미 다 불려져 있는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넣으시면 돼요. 마른 당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대파 넣을 때 있죠? 그때 같이 넣었으면 돼요. 자, 이렇게 다 됐고요. 물기를 아까부터 빼뒀거든요. 자, 당면은 이렇게 한 100g만 넣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면 더 하시면 돼요. 자, 당면은 밑으로 넣어줬고요. 이제 한 번만 더 끓으면 다 됐어요. 간장이 들어간 안동찜닭입니다. 안동찜닭은 사실 이보다 더 색깔이 더 까매요. 그래도 이제 가정에서는 카라멜 소스 안 쓰고 하시려면 이 정도 하시면 돼요. 간장, 찜닭, 안동찜닭 다 됐습니다. 담아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배달 오는 거에 비하면 양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배달 시켜보면 닭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 하시면 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안동 찜닭입니다. 상의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면이 참 좋더라고요. 이런 납작 당면이 있으면 좋기는 해요. 없으면 그냥 하셔도 되는데요. 이게 좀 많이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안동찜닭입니다.